안녕하세요. 작가 무길입니다. 사진작가, 여행작가, 그리고 여행 인솔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편하고 즐거운 여행도 좋지만 반대로 몸이 힘들고 그리고 낯선 환경들이 주는 여행의 즐거움이란 게 있습니다.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티베트. 최근 3년 동안에 두 번을 방문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2018년도, 두 번째는 2019년도에 8살의 꼬마, 엄마,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신랑, 그리고 결혼을 앞둔 신부, 서고 스님, 이렇게 여행을 같이 함께 했습니다. 여행을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이 꾸준하게 운동을 하면서 7개월 동안 열심히 티베트 여행을 준비를 했습니다.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서 하루를 묵었는데요. 저희가 도착했을 때 정말 멋진 경치에 에베레스트 산을 펴린 날씨로 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5000m 고산에서 주는 특별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서 이 산소줄하고 누웠을 때 잠도 안 와요. 머리도 아프고. 근데 8살 꼬마가 엄마 죽으면 안 되니까 내 산소줄 엄마가 써. 자신이 하고 있던 산소를 엄마에게 양보를 합니다. 야, 이 말을 듣는 엄마의 마음. 가장 행복하고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다고 지금도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은 비가 오고 바람도 불고 날씨가 흐려지는 거예요. 와, 이 말로만 들었던 두 개의 무지개다. 티베트 사람들은 이 두 개의 무지개를 축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순간을 함께한 우리는 정말 행운하다. 2019년 7월 16일 티베트를 여행하면서 이 두 분이 결혼식을 했던 그 순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둘도 없는 결혼식이었어요. 티베트의 옷을 입고 직접 티베트의 야생화로 부케도 만들고 고사지도 만들고 이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은 함께 여행했던 여행객들이었습니다. 신랑님께서 시각장애인이었는데요. 이분들이 티베트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된 이유는 마야 부인이 부처님을 잉태했다고 전해지는 고신이만큼 이 두 사람과의 믿음, 신뢰를 대표하는 장소가 아마도 티베트의 마나사로바 호수였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촉각에 의존해서 생활을 했는데 그 멀고 먼 티베트 땅에 갔을 때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이 신랑님 인생의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함께 있다는 것, 세상 어디를 가도 이보다 큰 즐거움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큰 즐거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기 전에 꼭 여행해봐야 할 장소가 있다면 바로 티베트가 아닌가. 아마 평생토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